경제보도 만들 거면 이게 나한테 돈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아니면 나한테 피해를 주느냐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냥 언론사 기자만 놓고 믿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어떤 매체도 어떤 기자도 절대적으로 믿지 마시라고. 경제부 기자로서 경제 기사 우리 주식 투자자들 믿어도 됩니까?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믿어서도 안 되고, 사실 또 언론사 내부에서도 수많은 기자들이 있고 그 중에 한둘이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냥 언론에 나온 거야, 신문에 나온 거야, 뉴스에 나온 거야 라고 맹신만 하지 마시고 항상 이거를 비판적 시간으로 보시고 비판을 하는 걸 또 한 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주식 그래도 뭐 오래 하니까 뭐 좀 재무제표 딱 보면 아 좋은 회사네, 차트 딱 보면 어 차트가 좋네 이런 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기자님이 우리 현직에서 오래 일을 하셨으니까 기사들 중에서 야 진짜 이런 기사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뭐 이거 뭐 좀 뭐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나요? 어떤 신뢰가 좀 안 가는 기사? 일단은 뭐뭐뭐뭐 한다라는 게 투자자들한테 제일 자극적이에요. 뭐뭐뭐 한다. 뭔가 새로워 보이잖아. 새로운 거 한다. 어, 이 회사에 당장 수익이 될 것 같고 미래 가치를 확 끌어올려줄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쓰는 기자들이 많아요. 너무 근데 단정적으로 쓰죠. 단정적으로. 네, 근데 그게 곧 한다가 아니라 할까? 할 수도 있다?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는 걸 검토하는 걸 추진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들도 되게 많거든요. 해서 항상 그거를 검증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좀 그게 쉽지 않긴 한데, 또 최근에 저는 이제 본 것 중에 하나가 IPO 시장 되게 뜨겁잖아요. 네. 장이 좋을 때는. 근데 상장만 하면, 공모만 하면 무조건 상장 첫날 따상 가는 줄 알아요. 네. 기자들이 헤드라인 어느 순간부터 따상 성공할까, 따상 가나, 심지어는 따상 못 갔다고 따상 실패 이런 기사도 써요. 어, 저 와 대박. 저 그거 저 제 라이브 방송에서 욕했는데 그 기사. 아, 근데 그 진짜 따상 실패 저 정확히 욕했는데. 따상이라는 건 그 공모가 정해놓고 상장 식날까지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 열흘 사이에 기업 가치가 2.6배에 올라갈 리는 없는 거고, 그냥 이거 시장의 과열인데 괜히 막 그런 기사를 쓰면서 주린이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 나도 따상 붙어서 최소한 1-20%라도 먹고 나올 수 있겠지라는 잘못된 생각과 뭔가 욕망을 부추기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기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라는 생각을 최근에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뭐 기사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 뭐 한다 네. 뭐 이런 가능성을 마치 꼭 하는 것처럼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기사로 구분하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언론사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뭐 좀 판단법 있을까요? 요즘 워낙 뭐 황색 언론이라 그러잖아요. 인터넷 언론 중에 워낙 뭐 어떤 언론사 그것도 신뢰 뭐 이런 기준점이 또 있을까요? 아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성향으로 놓고 보면 나는 이쪽 매체, 나는 저쪽 매체 이렇게 확고하게 믿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신념으로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경제보도만 놓고 보면 이게 나한테 돈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아니면 나한테 피해를 주느냐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냥 언론사, 기자만 놓고 믿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어떤 매체도 어떤 기자도 절대적으로 믿지 마시라고. 왜냐면은 최근에 조금 실망한 케이스가 뭐냐면 나름 이 바닥에서 선수들, 그러니까 선수들이라면 그 출입처에서 내로라는 정보력을 가진 좋은 취재원들 많이 가진 기자들을 모아서 전문지를 만든 데가 있어요. 전문지들. 어, 그 영역에서는 진짜 경제 전문지. 네. 근데 처음에는 저도 와 취재력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특종을 계속 쓸까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역시 일방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아오는 정보들로 쓰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대한 특종이에요. A라는 회사가 뭐 수백억을 수주했대. 근데 이 회사는 전혀 확인이 안 됐어. 근데 이거를 경쟁사에서 듣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차례에서 여긴 떨어졌어. 여기가 됐어. 그 고객사가 누군지도 알고 어떤 장비인지도 알고 얼마짜리인지도 알고 어디에 공급하는지 다 이걸 다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고객사한테 엄청 혼나요. 이게 니네가 흘렸냐, 너네 주가 올리려고 니네가 흘린 거 아니냐, 이거 계약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럼 여기는 나 벌벌 기는 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흘린 건 아닙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경쟁사에서 흘린 거. 근데 이 기자는 어이구 이게 웬 특종이야 막 써요. 그럼 이제 그거 본 사람들은 오 막 좋네요, 막 주가도 들락날락 거리고 하죠. 근데 과연 그게 과연 좋은 정보일까
라는 약간 고민도 좀 최근에 해봤었어요. 결국은 독자들이 일단 좋아야 되지. 팩트 위주로 써서.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 사실은 언론사의 수익원이 많은 구독자이어야 하지만 많은 구독자로 인해서 비싼 광고료로 의한 수입일 것 같아요. 친기업적인 기사를 쓰는 이유가 그런 광고 때문인가? 맞아요. 언론의 수익원 때문인가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좀 이런 걸 명확히 알아줘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제가 앞에서도 어떤 언론사건 어떤 기사 심지어 저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매도 리포트를 쓸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신용평가 회사가 신용평가를 이제 주는 기업에 매몰차게 하지 못하는 이유나 어찌 보면 비슷한데 그 용역대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 회사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실 언론은 그 기업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광고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이 정치 권력에서는 독립이 될지언정 자본 권력에서는 결코 독립이 안 되는 거죠. 약간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비판만 하기에는 언론사도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 비즈니스 구조가 기업에게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구독자들에게만 받고 구분이 딱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저는 그래서 독립매체 독립 언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형식으로 해서 기자들이 출자를 하고 예, 진짜 구독료로 받아서 정면 집필하는 그런 매체들 그런 분들은 진짜 구독료라든지 후원을 통해서 그런 독립 언론들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언론 문화를 조금씩은 바꿔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방송 끝나고 찾아봐야겠네. 자 그러면 뭐 기자로서에 대한 질문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워낙 뭐 많은 분들을 만나 보셨으니까 네. 지금 시장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는지 네. 뭐 이런 것 좀 얘기 좀 좀 듣고 싶은데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신호와 보는데. 소음을 기자들도 그걸 잘 못해.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보가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한 거고 투자자로서는 내 엄청난 자산이 걸려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 신호와 소음을 구분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오롯이 자기의 능력인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떻게 된다? 저는 조금은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만 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의미가 없다. 예, 역시 이제 장기, 중장기 가치 투자자로서의 답인 거고요. 그러면 만나셨던 많은 투자 고수님들, 펀드매니저 분들은 요즘 어떤 업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두 부류로 있는데 네. 사실 그런 로테이션 매매, 트레이딩을 네. 잘하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 이제 전문용으로 매사기 있다고 하고 네. 또 한 분들은 나는 그런 거 모르겠어. 이런 로테이션 매매는 모르겠고 최근에 들은 되게 감명 깊은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님인데 나는 횡보장일 때가 제일 좋아. 이른바 시장도 모르고 금리도 모르고 매크로시도 아무것도 몰라. 근데 기업 하나를 파고 들어가면은요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진짜 이 회사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그런 분들은 이 횡보하는 시장에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배우려고 매크로 지표 못 따라가요. 물가 고용 지표 다음 달 어떻게 나고 어떻게 알아요. 연준에서 무슨 발언 할지 어떻게 알아요. 결국은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건 너무 모르겠고 저도 그걸 매일 이제 중개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 자신의 투자는 약간 그런 부류로 가요. 시장을 안 봐도 되는 금리를 안 봐도 되는 종목 연구를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종목 연구를 하고 종목 발굴을 하는 가장 큰 지표나 뭐 참고는 재무제표인가요? 재무제표도 될 수 있고 네. 근데 재무제표는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의 네. 거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힌트가 약간 있는 거고 그거를 힌트로 성장성을 찾는 건데 저는 성장성은 세상에 힌트는 많다고 봐요. 힌트는 많다. 근데 그걸 모아서 퍼즐 판을 만드는 건 나의 몫이다. 이 뿌려진 퍼즐들 조각이 엄청 많아요. 절대 나 혼자 못 맞춘다고. 네. 그리고 거기서 언론 기사도 보고 리포트도 보고 다른 전문 투자자들과 함께 토론도 하면서 집단지성으로 그러면 조금 이제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집단지성 사실은 주식 투자에서는 독보다율로 성공하신 분들 많거든요. 이게 혼자 분석하는 네. 것과 집단지성의 힘을 빌리는 것과 확실히 집단지성의 힘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저는 뭐가 절대적으로 좋고 나쁘고 뭐가 우위고 누가 저열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 잘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스타일에 맞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런 집단지성을 빌려서
그냥 성향의 차이라고 봐요. 아니, 참고로 이렇게 하면 제가 되게 무슨 주식 고수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기자님이시고 경제부 기자님, 증권부 기자님이시니까 워낙 네. 많은 고수님들을 만났으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전 주식 초등학교 교생. 교생. 네, 이거 주식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네. 이제 신문 기사에 사실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좀 약간 비판적인 기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코인이죠. 아, 코인에 대한 의견을 뭐 코인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수익 날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아니고 우리나라 언론 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코인 투자에 대해서 여전히 야, 이건 투자도 아니고 진짜 조심해야 되고 절대 하면 안 되라는 스탠스의 글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코인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그 한창 동생 네? 또 이제 코인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건 너무 투기 아니냐. 너 무슨 본질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우리 월급 모아서 집 살 수 있냐.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해도 시드머니는 필요한데 당장 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몇백만 원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저도 이제 기성세대지만 기성세대가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은 이제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 자체를 기성세대 눈높이로 저거는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꼰대 마인드라고 저는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죠. 근데 저는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당연히 정부에서건 중앙은행에서건 이거는 화폐로 통화로 인정할 수가 없는 자산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화폐의 힘은 중앙 그 정부의 힘이랑 거의 동일하게 가잖아요. 대신에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있을 수는 있겠다. 대신에 그것도 가상이다. NFT가 그런 거잖아요. 가상. 예를 들어서 이 볼펜 하나가 네. 뭐 시중에서 뭐 천 원이면 사는 거겠지만 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한 볼펜이야. 그게 몇 천만 원이 되겠죠. 링컨 대통령이 서명을 한 거. 이거는 뭐 몇 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제 자산 가치라는 거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뭐 비트코인이 됐건 알트코인이 됐건 NFT가 됐건 그들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왜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안 하느냐.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가격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 어떤 자산도. 저는 코인도 그렇게 본다고 봐요. 근데 대신에 거래소를 규정함으로 인해서 규제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예탁금을 몰래 빼간다거나 뭐 절취를 한다거나 진짜 인출할 돈을 제때 인출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그런 것만 안전 장치를 만들어주면 저는 그게 투자자 보호라고 봐요. 근데 젊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가격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정부가 이제 어떤 시장을 위협하는 발언조차 하지 않는 게 투자자 보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투자자 보호일 수도 없죠. 그래서 약간 그걸 좀 정확히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작년에 주식 투자 열풍 그리고 뭐 작년 올해 코인 열풍을 통해서 되게 성숙한 자본시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들으시면 뭐 저렇게 재미없는 표현이 다 있어.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상한가 하한가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러스 1000%건 마이너스 99%건 그거는 정부도 상관 안 해. 대신에 거래를 자유롭게 해.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 싶을 때 사고 이게 진짜 투자자 보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상 자산시장에서도 그걸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상화폐 시장 거래소 보호하는 법률들은 지금 계속 네. 나와서 9월까지 그렇죠. 아마 굉장히 많은 거래소 시장들이 퇴출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아마 보호하는 시작이 될 거고 또 이제 코인 중에서 진짜 쓰레기 코인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기당한 건 맞죠 일단은. 쓰레기 코인은 좋은 코인으로 포장을 분명히 했을 테니까 어쨌든 정확히 좀 알고 투자하자. 뭐든지 알고 투자해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모르면 상장 폐지 종목 잘못 걸리면은 전 자산 다 날리는 것 똑같습니다. 어떤 투자 자산이든지 알고 투자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내 집 마련하면은 내 집이 쓰레기 처리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불패의 신화라는 말이 분명히 네. 있는 것 같은데 또 경제부 기자 입장에서 부동산 특히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의 중요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의 70%가 부동산이에요. 네. 주식 없이 살 수 있고 코인 없이 살 수 있지만 부동산 없이 못 살잖아요. 하다못해 진짜 사글세 방이라도. 그래서 내 집 마련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보다 한 열몇 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집 마련 못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 집 마련 필요 없어 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행복할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걸 결과론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부동산이 이제 다 공공재는 아니다 보니까
걱정 없이 살 집 한 칸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내집 마련 저는 필수라고 보고요. 내집 마련 필수. 그렇죠.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한 최소 금액이 몇 억이란 말이죠. 지금 집값이 비싸죠. 이 몇 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래도 주식 투자가 최선인가요? 은행에 따라 저금하는 것과 주식 투자.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예전에는 2, 3억 모자라서 못 샀던 집이 이제는 7, 8억 모자라서 못 살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전세 보증금은 막 1, 2억씩 또 올려줘야 되고. 근데 그건 내 소득만으로 감당이 안 돼. 예전에는 소득으로 집 매매값이 감당이 안 됐다면 이제는 소득으로 전세 가격도 보전이 안 되는 시대. 이게 돼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뭐 집값의 10%만 있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막 이렇게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그 격차도 너무 멀어졌어. 그래서 더더욱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건 사실 뭐 안전한 투자를 하시고 이런 말 하면 진짜 그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긴 한데 제대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빈부의 격차라는 말이 그냥 가난하고 부자의 격차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20대, 30대인 분들이 지금 집이 없는데 야, 열심히 살면 집 살 수 있어? 근데 집은 20억이야 뭐 월급을 평생 모아도 못 모으는. 아 근데 그 말이 웃긴 게 한 저 10여 년 전에도 아 진짜 월급만 모아서 서울에 집 못 사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맨날 통계로 십몇 년 걸린다. 근데 지금 그게 너무 멀어졌죠. 훨씬 심해졌죠. 훨씬. 너무 멀어졌잖아요. 와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고 부동산 정책의 획기적인 이제 정책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경제부 기자 오랫동안 하신 이대우 기자님을 모시고 그래도 우리 경제 또는 재테크 쪽에서 뭐 주식, 코인, 부동산 이 세 가지를 마지막에 제가 꼭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기자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지만 뭐 기자님은 재테크 전문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 특히 고수분들, 뭐 부동산 고수, 주식 고수 많은 분들을 만나셨으니까 그분들의 철학이나 그분들의 기법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아직 제가 혹시 질문을 못 드린 게 있었다면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그냥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배워나가는 단계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지금도 배우고 있고 이세훈 사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이제 구루한테 많이 이제 지식과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선상이 있으니까요 그냥 저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고를 좀 우리 기자님은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을 수십 명을 이렇게 만나고 다니셨기 때문에 좋은 팁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분명 얻을 게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얻으셨다면 와이즈티 가시면 됩니다. 그냥 거기에 더 많은 게 있으니까 사실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제가 우리 이대호 기자님이 처음 저를 섭외해서 주식초등학교에 한번 나갔었고 네. 그때 워낙 저한테 인터뷰도 잘해주시고 해주셔서 한번 더 또 이렇게 섭외하실 때 이제 두 번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섭외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렇게 연락 취하다가 새로 이제 일을 하신다고 하길래 새로 하면은 주식초등학교에서 못 보네? 그러면 분명히 주식초등학교에서 이대호 기자님을 좋아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도 분명히 주식초등학교에 가서 제 영상 보기 위해서 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와이스트리트에서 계속 유튜브 하시니까 참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역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승우 사장님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